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벌써 2022년 1분기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새로운 또 4월이 오면 시장이 어떤 분위기일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4월 같은 경우 투자 전략 세우기가 3월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우선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코스피 밴드부터 좀 살펴본다라면은 2640에서 한 28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한 2850 정도. 사실 큰 밴드의 레인지는 3월과 4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밴드가 퍼 PER 기준으로는 10배에서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 기준으로는 1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1배가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사실은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들도 없지만 이거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상황도 좀 아닙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는 올해 1분기에는 조정을 많이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소화를 했죠.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워낙 굵직한 악재들 두 가지를 만나고 이겨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나오더라도 큰 변동성은 좀 적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회복세를 근데 본다라면 회복이 여기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본다라면 여기서는 물음표가 좀 달릴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세는 좀 느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총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이 코스피에 대한 상승을 좀 주도를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밴드, 굉장히 얇은 밴드가 됐죠. 이 밴드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섹터별 로테이션이냐라고 봤을 땐 섹터별 로테이션 한번 돌았죠.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번씩 돌았죠. 근데 지수가 좀 더 얇아지는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4월에는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오미크론이 아직도 확진자 수가 30만 명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를 본다라면 그래도 정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확연히 10만 명 이하, 뭐 만 명 이하 이렇게까지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못했지만 정점은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거리 두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죠.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운송이라든지 호텔, 레저, 유통, 엔터와 같은 리오프닝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억눌렸었던 이런 섹터 안에서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정상화,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봐야 되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는 더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레포트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성장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원유 유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제재로 생긴 이 공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이 최근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뭐 100불 위이긴 하지만 국제유가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산 원유가 워낙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공급원이 아직까지는 마땅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동은 적극적인 협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 내 생산도 뭐 굉장히 빠르게 늘린다? 이 부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합의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 선거 전에 원유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압력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눈에 가시적인 이런 성과가 나타난다라면
유가가 하락을 한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1번은 원유입니다. 국제 유가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만 완화시킨다라면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금은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까지도 좀 잡힌다. 4월 중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오프닝과 뭐 반도체 2차전지 외에도 IT 그리고 증권 섹터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월은 3월보다는 환경 자체가 조금 더 우호적이고 또 편안한 이 증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처럼 4월에는 조금 더 따뜻한 증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증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